한국에서 테러가 일어날 확률이라거나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한국에서 테러, 특히 IS의 테러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는 제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설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By the time they'd stopped, at least 12 people were dead. The truth. So bring it on, all of you. Your numbers only increase as in fate. Leighton은 이거를 이제 확률주의라고 표현하는데요. 확률주의라고 하는 건 세상에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제로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여기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면 확률주의는 처음에는 인식론 차원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우주를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확률과 가능성을 다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우리 최근에 했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반도에서 지진이 이렇게 강진이 일어날 확률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새로운 단층이 막 발견되고 있죠. 지진 또는 IS 테러 같은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할 때는 그 확률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보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그 데이터를 상상으로 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어떤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잉 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짐작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확률에서도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론이 부족하면 그 안에서 그 부분을 그냥 어린이짐작으로 숫자를 집어넣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경상도 지역 안에서 지진이 일어난 확률을 이전까지는 수치가 0이었는데 지금은 뭐 100으로 놓는다던가 사실 이거는 그 어린값 형태의 수치이거든요. 그렇게 수치를 놓을 경우 예측 모드는 반드시 틀린다. 라이프 엔터테인먼트 TV.